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띵장 모드 중 하나인 뮤턴트 크리처 모드, 즉 돌연변이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모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돌연변이 몬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의 케미컬 X를 주입을 하면은 그대로 새로운 돌연변이 몬스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자, 몬스터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오늘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저번에 소환했던 눈 골렘 있잖아요. 무려 눈 골렘으로 변종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눈사람은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눈사람 만들면은 여기에서 조각대 호박을 돌아주면 아니 그렇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설마 더운 지망이랑 죽냐? 이러면 눈 블럭을 좀 깔아주면은 괜찮을라나? 얘가 더워가지고 살지 못하나 본데.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제발 살아줘. 파이. 아이고, 얘 죽는다. 자, 그러면은 더운 지방이니까 이거 바로 한번 케미컬 X로 진화시켜 볼까요? 자, 케미컬. 여기에서 한번 눈사람 만들어 봅시다. 여기는 괜찮겠지? 나와라. 그렇지. 자, 안녕, 귀요미 눈사람. 자, 그래서 이 케미컬 X를 바로 이 눈사람에게 주입을 하게 되면요, This is 눈골렘 나와라. 차. 와. 강해진 눈골렘 등장. 와우. 이 눈골렘이 저를 지켜주는 존재거든요. 서바이벌 모드로 했을 때 저를 공격을 할까요, 과연? 그러네. 나 공격 안 하네. 든든한 동료 그 자체. 원래 눈사람일 때는 사실 그냥 눈덩이만 촉촉촉촉촉 던지니까 데미지도 안 입고 겁나 약했거든요. 이 눈골렘의 위력 상당히 궁금합니다. 눈골렘의 위력을 확인을 하려면은 바로 다음 몬스터 소환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좀비 헐크를 만들 수 있는. 와! 그리고 맵집도 좀 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바로 싸울 준비 됐거든요. 먼저 아이템 장착하고요, 바로 좀비 돌연변이로 진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과연 뮤턴트 좀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한번 소환해 볼게요. 변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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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헐크가 돼버렸는데요? 오야야! 싸워라! 싸워라! 야, 근데 꽤 잘 싸웁니다, 생각보다? 오! 야, 괴성을 지르니까 좀비도 소환을 하네? 돌연변이 좀비 헐크. 와, 콤보 미쳤다! 공중 콤보에? 내려찍기! 안 돼! 아, 목표는 나다, 이거. 거의 약간 보스급 몬스터인데요? 오늘 약간 보스 레이드하는 느낌이, 예, 의도치 않게 연출이 되겠어요. 들어와봐, 한번 마당 떠 보자. 와, 너무 아파. 아우, 아우, 어택 임마. 죽어라. 와, 물도 파동 치는 거 봐요. 오메. 방패도 있어야겠다. 아우, 죽었다. 오케이, 잡았다 이 자식.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야, 황금사과 빨아. 저 뭐야, 진짜 말 그대로 좀비네. 아니, 이거 에바잖요. 한번 죽는다고 끝이 아닌가 봐요. 이게 접근하기도 힘들어. 야, 이 좀비 헐크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활 같은 게 있어야지 잡기 편하겠는데? 야. 너 한 놈으로도 빡센데? 지금 몇 마리가 들어오는 거야? 죽어. 와, 이번엔 진짜 죽었겠지? 노발 아니야, 설마? 레전더리. 진짜 죽었다. 와! 뭐죠? 헐크의 망치. 개사기 아이템 획득. 이건 뭐야? 어떻게 쓰는 건데? 와!
펄크 좀비가 쓰던 기술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환할 녀석은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놈인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얘는 뭐 한 번에 터지겠죠? 그것은 바로 페이퍼. 이렇게 접근을 하면 터지는 놈인데 바로 변이 들어간다. 아, 자 변화가자 케미컬 X! 와와와와와와와와 하하! 야 여러분 더 죽어 나 갈래 죽어라고 이마. 얘 같은 경우에는 오메 쫄타고 크리퍼 소환해주면서 동시에 점프해서 점프 공격이 이 주변 전부를 폭발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개성이 좋습니다. 설마 핵폭발? No. 뭐야? 회복한 거야? 이 자식 뭐야? 회복하지 마라! 야 애기 크리퍼 장난 아니야. 야 혐오 그 자체요. 잡아 몰라 일단 그냥 해보자. 오메 이 미니 크리퍼 새끼 크리퍼들이 혐오야 극혐 그 자체요. 다행히 애기 크리퍼는 그렇게 아픈 것 같진 않은데 에라이 그냥 맞다 애까. 아 폭발 버틸만 해 생각보다. 말 그대로 핵폭발인데? 참혹한 전투의 현장 보세요. 오마이 레전드. 어? 이상한 거 나왔다? 크리퍼 알? 이거는 아까 그 크리퍼 예 도련변이 크리퍼를 잡고 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야 이거 개사기 아이템인데? 와 이거는 범위 딜로는 최강인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같이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바로 뮤턴트 스켈레톤 소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해라! 케미컬 X! 우 진화! 야 얘도 좀 많이 아픈데? 야 저기요? 아야 저기 선생님 좀 많이 아픕니다. 아 많이 아파요. 이 더한 놈이 나왔네 크리퍼보다. 가만히 좀 있어봐. 방패 하나 꺼줬다. 아 야 이거 한 번밖에 내구도 왜 이래 이거. 와 얘가 레전드네. 죽어. 아 나도 활 쏜다 임마. 일로와. 아니 아 뭐 점프 들고. 너 몸뚱아리는 생각보다 많이 약하구나. 조각들 있잖아요 스켈레톤 잡고 나오는 조각들을 또 조합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아이템을 얻을 수 있나봐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스켈레톤 세트거든요. 점프 강화되고요 속도가 올라갑니다. 약간 레골라스 느낌으로다가 촥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공격이 가능하겠는데요 이거면은. 야 이거 멋있다 좀. 마지막 최종 보스 한번 만나러 가보죠. 이번에는 무려 엔더맨을 진화시켜 볼 거예요. 엔더맨도 나름 꽤나 상위 몬스터이기 때문에 얘를 변종시켰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조금 무섭습니다 솔직히. 자 진화해라 엔더맨이여 핫! 아니 야 돼지야 너가 아닌데. 엔더맨 진화. 묻었다 묻었어. 오 제 팔 왜 저래. 와 블럭도 던지네 같이. 으야 무빙 들어와봐. 나 기동성이 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임마. 어때 바다란 무빙 샷. 야 우와 뭐야
분신들이 저를 쫓아오면서 공격합니다. 야, 저리 가. 이리 와. 아. 와. 이거 엔더맨 분신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저를 쫓아오네요? 아, 이 환영을 맞춰야. 와, 쟤 화낼 때가 더 제일 무섭다. 아, 좀 거리를 벌려줘야 돼요, 계속. 예, 거리 유지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날아라! 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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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입니다. 샥입니다. 언제 죽어? 우와. 오, 하늘 때 너무 무서워. 오, 땅이, 땅이 다 흔들리네. 우와! 어, 너무 멀리 쫓아왔다. 와! 열어. 와, 임마! 어? 뭐야?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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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 거야? 아, 최후의 발악인가 보구나. 이야, 역대급이었다. 아, 근데 전투 패턴은 엔더맨이 제일 재밌었어요. 엔더소울 손? 이게 뭐야? 아, 이게 엔더소울 손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던질 수가 있군요. 그쵸? 뭐 텔레포트 기술 같은 건 없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와우. 와우. 와, 야, 텔포 범위가 개넓은데? 설마 저기까지 가냐? Nope. 여기까지, 아, 사거리가 있긴 하구나. 야, 그래도 엄청 넓어. 일단은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웬만하면 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돌연변이 모드, 예, 뮤턴트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돌연변이 하나하나가 다 약간 보스급 몬스터 수준이라 약간 연달아서 계속 보스전 플레이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꿀잼인 모드였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마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환장 파티가 되었네요. 야, 얘들아.